한 달에 1m씩 자라는 외래 식물이 하천을 빠른 속도로 뒤덮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대적인 퇴치 작업이 벌어졌는데 뽑아도 금세 또 자라난다고 합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미호천 지류인 석화천 일대가 어른 키높이보다 큰 거대한 풀로 뒤덮였습니다. 200명이 군사작전하듯 달라붙지만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이 풀의 정체는 북미가 원산지인 단풍잎 돼지풀. 토종 식물을 말라 죽게 하고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일으켜 99년부터 생태 교란 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번식력도 놀라워 석 달 전에 깨끗하게 뽑아낸 자리에 3m 높이로 다시 자라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만큼 자랐다는 건 매일 와서 밭매듯이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인근 미호천과 무심천은 역시 북미가 원산지인 가시박이 점령했습니다. 하천을 따라 10km를 뒤덮었는데 촘촘히 우거져 일일이 손으로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하천 주변 버드나무는 가시박에 둘러싸여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20명이 두 달 동안 뽑았습니다. 이 하천을. 근데 그걸 가지고 감당 못하고 오래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무성합니다.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제거한 이런 생태 교란 식물만 52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2배 면적입니다. 풀 뽑기를 하고 나서도 다시 또 풀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작업을 해야지. 외래 식물이 무섭게 하천을 점령하고 있지만 퇴치 작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